안녕하세요. 유유자적입니다. 오늘은 사슴 털 치는 영상을 가져왔어요. 털을 쓸 때는 눌러서 치는 게 아니고 살살살 앞부분을 좀 얇게 치면서 털을 치는데요. 끝부분을 빼주세요. 세로로 그렸을 때는 이제 사이사이에 중간중간 털을 심어준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빽빽하게 채우다 보면 이렇게 칠했던 위에 마르기도 전에 계속 칠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하나로 뭉쳐지니까 안 되고요. 마른 곳 위에 털을 계속 올려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털을 성글게 쳐주시고 사이사이에 털을 넣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다가 잘못되는 게 있으면 바림붓을 이용해서 좀 간단하게 닦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른 다음에 그 위에 또 털을 쳐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장생도 그리면서 그 흰 사슴을 그려봤는데요. 털치는 영상을 담아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사슴을 그릴 때는 약간 매끈한 사슴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찹찹찹 몸에 붙었으면 하는 느낌으로 그 느낌을 조금 살려주었어요. 근데 또 완성된 걸 보니까 좀 털이 너무 긴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거 시작할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을 내주고 싶었다. 그걸 좀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동물 털 그리실 때 기존 원화를 참고하셔도 좋고 나는 이 동물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다라는 걸 조금 미리 조금 염두에 두셔서 실사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사진을 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작가님들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전시회나 이런 데 자료들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털은 한 번만 쳐서 한 번만 그려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덩어리감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마른 다음에 그 위에 또 털을 올리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흰 선을 올리기 위해서 사슴을 처음에는 거의 약간 흰색으로 첫 번째 색을 했다가 호분을 올려도 이게 발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슴을 조금 더 어둡게 약간 회색톤, 갈색톤 나게 만든 다음에 호분도 여러 종류의 호분의 테스트를 거쳐 지금 호분으로 이제 그리니까 털이 좀 묘사가 되더라고요. 이게 보기에는 좀 간단해 보여도 이 막상 하게 되면 좀 까다로운 여러 부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몸통의 털이라든지 다리의 털이라든지 털 길이나 방향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을 이렇게 몇 배속으로 제작을 하다 보면 보시는 분들이 약간 착각을 하시기도 가끔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한두 번에 쓱 대신 완성이 되는 줄 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사슴 털 치는 전체적인 영상을 갖고 오진 못했지만 이렇게 일부분을 계속 치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런 거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잘 모를 때는 물감을 한번 묻혔는데 털을 몇 번 칠까? 약간 이런 것도 굉장히 기본적인 것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감 없이 네,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완성되고 보니까 좀 너무 디테일하게 갔나? 이런 생각도 들고 조금 더 심플하게 갔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했어요. 지금 하는 영상은 앞다리 쪽에 조금 더 이제 덩어리감을 주기 위해서 그쪽은 조금 더 흰색을 조금 더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선 위에도 약간 털을 짧게 짧게 치면서 좀 자연스럽게 털을 표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체적으로 한번 치고 포인트 주고 싶은 부분은 한번더 치고 계속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 거랍니다. 실제로 미나는 좀 섬세한 작업이 많아서 눈에 피로도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저이 작품 끝나고 좀 눈이 많이 안 좋아지긴 했거든요. 너무 피곤해서 막 눈에 초점 맞추기가 힘들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게 한 마무리 작업을 한 3, 4일에 끝내야 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작품 하실 때 저처럼 이렇게 빠듯하게 하지 마시고 네,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서 작품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흰색으로 했기 때문에 흰색을 조금 더그 짙게 흰색을 하느냐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농담을 줬지만 만약에 갈색 사슴을 하시는 분들은 황토색이든 갈색이든 그리고 고동색이든 또 흰색이든 이렇게 다양한 색으로 섞어서 좀더 깊게 표현하실 수도 있겠죠. 저도 영상에 담진 못했지만 그 검정색 그 무늬 같은 경우는 고동인데 어둡게 고동으로 해서 무늬를 내고 그 위에다가 금본으로 또 털을 한번더 치고 그 위에 흰색으로 또 쳤거든요. 그냥 멀리서 봤을 땐 그냥 털을 만든다. 약간 이렇게 끝나지만 좀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좀 동물을 표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리고 있는 것이 호랑이냐, 고양이냐, 뭐 강아지냐 이런 거에 따라서 털 크기라든지 굵기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시회 가셨을 때 작가님한테 여쭤보시고 이털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상세 사진도 한번 찍어도 되는지 그리고 작가님들한테 여쭤보세요. 어떻게 작품 활동하시고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면 다 친절하게 대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영상 편집에 조금 부담을 느껴서 그동안 이렇게 유튜브를 잘 못했었는데요. 요즘 드는 생각은 좀 편집에 힘을 빼고 가볍게 올리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좀 날것의 영상이 많이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만족하실 때까지 계속 이렇게 털을 이렇게 쳐주시는데, 어느 순간에는 좀 멈춰야 되긴 해요. 계속 올릴 순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시다가 멀리서 봤다가 가까이서 봤다가 이렇게 좀, 너무 몰입해서 하시다 보면은, 내가 가려는 방향이랑 조금 살짝 다르게 갈 때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멈춰서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작업하시면 좀 실수하시는 범위가 적어질 것 같습니다. 작가님들마다
털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이 뭐 100% 옳다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아, 저 사람은 이런 식으로 동물 털을 묘사하는구나 이렇게 좀 가볍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그리고 있는 방법이나 방향이 가장 최선이고 옳다라는 거를 좀 베이스에 두시고 작업을 하시면 즐겁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엄청 지루한 털치는 영상인데 여기까지 와주시다니 네, 훌륭하십니다. 네, 별건 아닌 털치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그림 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